국내 최초의 종합과학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와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가 과학 대중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키스트와 YTN 사이언스는 오늘 오전 키스트 본관에서 MOU를 맺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와 과학 문화 행사 등 홍보 콘텐츠를 함께 교류해 과학 대중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연구소인 키스트와 언론기관인 YTN 사이언스가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키스트는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많이 만들고 YTN 사이언스를 그것을 알기 쉽게 국민한테 전달한다면 양기관의 최상 협력 모델이 될 것입니다.